네, 오늘 강원도 정선으로 오프라인 낚시를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2분이고 아, 제가 2014년도에 이 차를 처음 샀는데 벌써 20만을 탔습니다. 20만. 아, 정말 날씨 좋고 날씨 잘 나와주면 좋겠지만 너무 추워서 아, 제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 오늘 조행은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조행 정보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제가 가고 싶으면 낚시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편이에요. 뭐 설령 물고기가 못 잡힌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잡힌다고 해서 잡히면 좋겠죠. 쭉 상류는 멀고 이렇게 하류로 갈수록 이제 이 하천물이 밑에서 더 올라오는 요천수가 흐르기 때문에 하천이 멀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는데 영하 13도입니다. 와 진짜 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현장에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 아, 영하 13도. 와, 정말 손이 엄청 꽁꽁 얼려고 해요. 아, 이런 날씨에 정말 낚시를 왔네요. 네, 지금 수량은 굉장히 낮아졌고 뭐 림핑을 하면 거의 바닥에 걸릴 정도입니다.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핫팩을 가지고서 손을 놓으면서 낚시하고 있어요. 와, 진짜. 아, 여기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는데 지금 뭐 공사로 인해서 하천을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평지가 됐어요. 근데 수량도 굉장히 적어서 여기가 다시 객체 수가 다시 나타날지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곳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미네포입니다. 아, 물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포의 양도 굉장히 적어요. 밑단에 잠깐 들렸습니다. 레이더는 이제 벗은 상태고 여기 길에 눈이 아주 많이 쌓였어요. 어제도 눈이 많이 왔나 봅니다. 자, 여기 좋은 포인트인데 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하기가 싫어지네요. 저는 여기 BNF 솔루션 여기에 아는 동생이 있어서 만나고 가려고 들렸습니다.